행복은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다 조건적이어서 내게 만족 주지 않으면 그보다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고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응? 등과 등 사이가 30cm도 안 되는데 그 거리가 10km도 넘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예배가 행복한 거야. 사랑하니까 교회가 좋은 거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역사적인 큰 의미인데, 이제 더 이상 양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아사셀 왕이라는, 양이라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갈 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돈 들여 짐승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3일날 영원한 제물이 여기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못 부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의 눈들을 왜 짐승에게로 돌리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네. 주님을 알아봐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눈을 돌리지 않냐고 여전히 짐승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시어 은혜의 길을 여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도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끝없이 짐승을 잡아 의식과 공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약속된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유업으로 삼는 것이 은혜의 삶인데 그곳에서 멀리 있으며 가난한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삶의 불행을 눈물로 삼켜가며 살아가는 이 처절한 삶의 현장을 그렇게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상을 얻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의 수고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너의 눈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너의 땀 흘림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 눈앞에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오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눈길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의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사람들이 가로막고 직분이 가로막고 봉사가 가로막고 의식이 가로막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기분 나빠 못 보게 하고 어쩌면 또 이 그런 새끼가 딱 들어오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머리 좋은 머리 비싼 머리 파마했다고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뒤통수가 보기 싫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안 들게 하려면요 3천원짜리 빠마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은혜가 된다니까. 3천원짜리 빠마 있는지는 모르겠다. 없어? 제일 싼 게 얼만데? 3만원? 얼마?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싸네. 나는 이발하고 뭐 칼라 드리고 하는데도 2만 4천인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저렴한 거만 그만. 사람들은 내가 되게 비싸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이 12,000원짜리 머리야 이게. 그래도 아무 때나 깎아놔도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40만 원짜리 해놔도 그 꼴이 그 꼴이야. 사람이
그렇죠, 집사님. 어,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여러분, 주님의 슬픔은 이건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은 뭐냐면 너의 불행과 저주, 그리고 어둠들을 다 지고 갈 어린 양 예수가 너 앞에 있는데 왜 넌 여전히 너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저주를 안고 살려고 하느냐? 그 짐을 내게 지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 때문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이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I paid all, 다 지불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삶의 무기에 짓눌려서 비틀거리고 있고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염려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터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바보 천지 얼가의 축구 어? 팔푸이 오푸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담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내 믿음을 담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셔도 나의 교만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나의 수고와 땀으로 살아가려 할 때면 그 주님의 흘리신 피가 소용없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이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앞에 와서 직접 너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어. 더 이상 양도 필요 없고 염소도 필요 없고 송아지도 필요 없어. 너 마음으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까지도 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맨날 폭탄 맞고 사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게 살느냐 이 말이에요. 이 멍청한 것들이. 유대인 보면요 진짜 코부가 메부리코야 메부리코. 코가 파 이것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 고집불통 그러잖아. 나 고집불통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잖아. 목이 고든 백성 그리고 장식을 띠라잖아. 이게 뭐냐?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는 데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전통과 전례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외를 다녀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국민성이 유대인들하고 닮은 게 많은지 몰라. 그 신비한 거야. 속으로는 난 모르겠으만도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 교만합니다. 진짜 교만해요.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 불통입니다 진짜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3세계 그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요. 시금방 별로 안 떨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빨리 받아요. 우리나라 필리핀에 가서 성의 역사 10개의 에너지를 쏟으면 나타나면 우리는 100을 쏟아야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높은 데 있어. 여러분 전통 내가
살아온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네. 어? 내 몸에 익숙해진 전통을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네. 습관과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들여진 행위입니다. 네. 믿음이란 뭐냐? 사람이 육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용기 있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 상을 엎으실 때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비싼 송아지 사서 드림으로 인하여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교만 떨은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성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분 나를 지으신 이에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며 내 모든 고치실 것을 아셔서 그분에 의하여 변화되고 그분에 의하여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뭘 분노하느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전 안에 있건만 여전히 주님께는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며 양의 목줄을 따고 있는 이 을스금 백성들을 향한 분노라 이 말입니다. 응? 이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따라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아멘. 사시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나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거 여러분 어디서 안 됩니다. 이 사업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다.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무거운 짐을 진지하더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잠자게 하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슬프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세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절망이 뭐냐? 교회에 온 것을 주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성전세를 내라는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묻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익이야. 자기들의 개인적인 수익과 물질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자진해서 하면 좋은데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억지로 감사헌금 하는 식이야. 아멘. 나도 들어올 때 여러분 성전세 다 받아라고 그럴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역사가 깊어져 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는 걸 고집하면 안 돼요.
아멘. 항상 영혼들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어?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 한번 들어가려면요, 성가대원들한테 잘 보여야 돼. 왜냐하면 성가대원들이 막 쫓아버려. 저거 왜 와서 저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저기 왜 왔냐고. 조금 덜 이쁜 여자가 그냥 쉐리 쫓아버려. 막 쫓아버려가지고 한번 당하더니 교회도 못 나와. 아이고 뜨거 봐라 하고 도망가버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고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엄건히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없으려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내가 크게, 크게 내가 충분히 행복하면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다. 아멘. 행복하신 분, 주 안에서 행복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행복한데 뭐? 행복하면 시기가 어딨어?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끼니까 잘난 놈 잘난 년 보기 때문에 막 혈압이 오르는 거야. 저것은 왜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냐고 막. 그리고 목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왔나 왔으면 왔나 이랬는데 그날부터 목사의 눈을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다 웃자다가 눈이 마주치잖아. 뭐라고 딱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이쁜 여자들만 좋아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친년이지. 이거 내보내버려. 방송에 내보내버려. 다 듣게. 아, 미친년이지 진짜로. 미친년은 미친년이라고 하지 뭐 아미동동. 아니 진짜 귀신 같은 여자들이 있다니까. 남자들도 있다니까.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면 배가 고파서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께 마음만 열면, 아멘 합시다. 겸손만 하면 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렴만. 왜 마음을 닫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만 여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만 여시. 마음만 여시라 말입니다. 그리해서 교회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전 맡은 자들이 저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성증세 받자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거지 같은 논리를 내가 써가지고 성증세 받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양심도 없어요. 아니 전 세계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에 1년에 세 번 찾아와가지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에너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 많이 벌려고 돈을 이렇게 그 뭡니까 돈을 뭐라고 그 바꿀 때 환전할 때 똑같은 이율로 어? 딱 금리를 딱 따라가지고 딱 정해진 금리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요, 이게 웃돈을 받아가 주네. 어?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100원이라고 할 때 뭐먼저 1,000원만 치주는 거야. 1,000원만 치주고 쌀랑쌀랑 받아먹는 거야.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주인은 한 분이어야 해요. 저는 그걸 많이 외쳐요. 교회는 주인은 한 분이어야 돼요. 그건 누구냐?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철저하게 가슴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어디에 둬? 주님의 뜻에다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디 가면 주님이 만족하시는 교회가 될까? 믿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 잘하면 더 좋은 일을 맡겨야지. 더 큰 곳으로 가야지. 영혼을 살리는 일로 가야지. 그러면 그걸 놓아야 가잖아. 그런데 그거 안 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도 정체되고 다른 사람도 정체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자유스럽습니다만 다른 교회는요, 그래서 싸움판이 된다니까. 가보라니까. 내가 1개월 방학 주게 가봐라고. 한국교회 다 돌아다녀. 그런 거 많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도, 어떤 교사나 뭘 할지라도 자기가 하던 일 나보다 영적이기도 하고 자기가 볼 때 판단이 생기잖아. 또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 사람한테 아멘.
당신이 하세요 라고 아니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나바의 기도력이 굉장히 조명되고 있어요. 네, 이것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그 싸나운 핍박자를 사도로 인정하겠으며 교회 위에 세워 설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이해가셨죠? 그럴 때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바나바 목사가 있었어요. 아멘. 그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바나바가 딱 볼 때 사울이 진짜 회심을 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똑똑하고 정말 영의 사람이 됐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강단을 바울에게 줘요. 희한하죠? 자기의 강단을 주고 바나바는 또 다른 곳에 또 전도하고 개척하고 그러면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월등히 잘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확 뜹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멍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배운 바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영의 사람이 된 뒤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성경을 13권 쓸 뿐 아니고 신학의 기초를, 성경의 진리의 기초를 바울이 다 세운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랬을 수 있었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붕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을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기독교의 초석을 낳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아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그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억하세요. 작은 기득권에 취하지 마세요. 아멘. 작은 기득권, 그 어리석은 개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 버리면 하나님 큰 것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뭐 말씀하느냐면 교회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누가 만민이 누구나 왔어.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도시는요 도둑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 문 닫힌 잠긴 교회가 태반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언제만 들어갔냐? 주일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는 거야. 새벽 기도 시간 잠시 열었다가 아침에 딱 잠가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때는 잠가. 누가 잠그는지 모르죠. 종교계가 잠가, 종교. 물론 그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비밀번호 다 지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와다 교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지하 공사를 왜 하느냐?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너도 나도 오셔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 주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